안녕하세요. 안가이브입니다. 오늘은 집에 우리 칫솔들 쓰시고 나면 많이 버리시죠? 사용하시다 보면 이 칫솔모가 망가져서 버리시는데 이 칫솔을 사용해서 재활용해서 우리 각종 집안에 있는 배수구에 청소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배수구 옆 향시 거치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리시는 칫솔, 여기다가, 다른 소품은 여기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철물점이나 요즘 천장마트 뭐 다이소 이런 데서 1,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원래 이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생겨서 전선들을 이렇게, 묶어서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으시면 굉장히 다용도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건 작은 사이즈고, 여기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케이블 타이 큰 사이즈. 요걸 이용해서 한번 먼저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 테이블 타이 구조는 안쪽으로 밀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이렇게 당기면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형 구조를 만들어서 좀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칫솔 있지 않습니까? 칫솔에다가 고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타원을 만드신 이후에 뭐 이렇게 방향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하시면 나중에 모양도 좀 깔끔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일정한 길이를 이 끝단을 맞추셔서 될수 있으면 끝단을 비슷하게 맞추시고 케이블 타이 작은 걸로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작업하신 방법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셔서 금방 만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고정이 됩니다. 한쪽은 먼저 고정이 됐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꼭 잡아당겨 주시면 완전히 압착이 돼서 안 움직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자, 반대쪽에 하나 더 활용해서 감아 주신 후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은 양쪽 다 이렇게 고정이 됐죠? 여기도 완전히 고정됐고. 자, 나머지 끝을 이런 가위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단을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주시고, 이 부분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 고리를 활용해서 이제 벽에 여기 보시면 흡착식 후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0원은 넘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이것을 벽에다가 고정하고 부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제가 부착하고 나서 또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바닥 배수구 분해해서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 씻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여유 공간에 벽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이 닿을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에다가 후크를 이렇게 고정하고 방금 만들었던
시설로 만든 청소소를 고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이렇게 빠이셔 가지고 주로 이런 사이에 청소하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할때 이걸로 시설로 청소하시면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특히 이런 틀 사이사이가 보면 음식 찌꺼기라든지 곰팡이 물때로 많이 오염이 되는데 이런 데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세요. 그래서 시설만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잘 보관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럴 때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면 지금도 노랗게 나오시죠? 예, 이런 부분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물론 우리 이런 안쪽에 보면 물때가 많으시죠? 지금 우리 싱크대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이렇게 잘큰 솔로 들어가지 않는 데는 칫솔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청소하시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지금 잠시 보여드린 장면도 이틈 사이사이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예, 보시면 굉장히 오염된 부분들이 잘 닦여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청소소를 사용해서 시설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 분리해서 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 방금 청소를 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저희 집이지만 닦아낸 부분하고 쿠시한 부분하고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우리가 집에 있는 뭐 설거지용으로 쓰는 행주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분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위생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많이 좋으실 거고요. 자, 이제 화장실에 배수구를 한번 다시 분해해서 청소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화장실 배수구 쪽으로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설 청소소를 이렇게 보이시죠? 예, 압착식 후크에다가 붙여서 당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장실에서 쓰기도 이렇게 보시면 보통 바닥에 많이 너그러져 있으면 잘 관리가 안 되거든요.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벽면이나 유리 같은 데 부착시켜놔서 바닥 쪽에 항시 옆에서 손에 잘 닿는 곳에서 두시면 청소하기가 용이하십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바닥 배수구 아미가 이렇게 보통 덮여 있죠. 보통 머리카락도 좀 많이 묻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드러내면 보통 때 머리카락 이런 것도 많이 좀 끼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도 이런 솔로 한 번씩 냄새가 좀 여름에 많이 나요. 이런 데가 보면 그래서 좀잘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 늘 쓰고 있는 이런 화장실 물기가 많은 곳은 위생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막상 청소하려면 청소 용구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좀 털어내 주시는 용도로 쓰시고, 자,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면 물이 항상 고여져 있습니다. 그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 트랩을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다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게 요걸 드러내면 안쪽이 완전히 다 분해돼서 빠져나와요. 자, 오늘
배수구 트랩이라고 합니다. 이건 트랩 구조를 한번 이왕 청소하는 동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이렇게 물이 고여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가스가 올라오지 않게 항시 여기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양 물이 넘치면 밖으로 배수구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자, 보시면 이래요. 어떤 집에는 이걸 뭐 평생을 한번 안 열어보셨던 분도 계시긴 한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 오염된 물질들은 그대로 여기가 잔류하고 있어서 물은 일부 빠지지만은 물대라든지 곰팡이라든지 꽉 끼어있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이시는 물이 차있죠? 빼주셔가지고 청소를 이런 솔로 해주시면 화장실 배수구 냄새는 많이 좋아지세요. 안쪽에 보시면 또 그렇죠? 네. 이럴 때 아무튼 이런 보조수를 활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집안 위생상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칫솔 청소솔은 저희 집은 계속 이렇게 해서 써보고 있는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틈새틈새에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뭐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도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때가 많은 데는 세면기에 독 갖고 가셔가지고 한번 세척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샤워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을 섞어가긴 더 쓰겠죠. 겨울에는 또 조금 덜한데 여름에는 악취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주부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체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오픈을 해서 열어본 김에 안에 이런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트랩을 다 분해하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죠? 네. 저 안쪽으로 해서 이제 밑에 배수관을 통해서 뭐 하수구나 정화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결합은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시면 되죠? 방금 바깥 케이스 먼저 자리 잡고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상부 트랩 케이스를 장착하고, 그리고 큰 걸음망 역할을 해주는 요 부분들을, 요 홈이 있습니다. 안쪽 다 요렇게 홈 끼우셔서, 보통 이걸 잘 모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요것을 양쪽 홈이 있으니까 거기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고 살짝 돌려주시면 꽉 당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청소를 마감하고 아미를 덮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